the man selected by the nation out of 720,000 contestants. Seonggook has transformed from a star on an audition program into a true singer. His journey to become the top musician begins. Today's guest, Seonggook. I was 아기가 끝나고 8개월 동안 이제 거진 TV 프로그램보다는 좀 비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콘서트나 아니면 뭐 각종 행사, 의류 광고 같은 그런 화보 개념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네, TV로는 저 서인국의 모습을 좀 찾아뵙기는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실제로 이제 지방이나 카메라 없는 그런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팬 여러분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저를 보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많은 활동이 있어서 되게 제 나름대로 되게 바빴어요. 다는 고칠 수도 없을 만큼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broken. 다는 고칠 수도 없을 만큼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broken. My heart is broken. broken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헤어짐을 심장이 부서진다라는 극적이면서도 약간 시적으로 표현한 노래고요. 그리고 비트는 강하지만 멜로디는 선율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슬픈 감정들이 많이 묻어나는 곡이라 들으실 때 너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무대에서도 퍼포먼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슬프다는 느낌보다는 좀 강렬한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되게 재밌고 들으실 때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 되게 듣기 편한 곡인 것 같아요. No matter where it is, if it's a place where he can sing, he'll do his best to delight everyone's ears with a song. Let's now dive into the music world of Seonggook right this minute. 많은 변화가 있는 무대잖아요. 서인국 자체에서 지금까지 부른다, 사랑해요, 애기야 무대를 놓고 봤을 때 그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 반전의 브로큰의 서인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그 카리스마 있는 서인국을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많이 신경 쓰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뮤지 선배님 콘서트 연습하러 지금 합주실에 와있는데요. 무대에 같이 올라가게 된 영광을 가지게 됐는데 혼자서 부겠다고 아직 한참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점은 너무 많은데 우선 박효신 선배님의 그 연습 과정들을 너무 저는 존경하고 있어요. 최고의 보컬리스트라고 뽑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박효신 선배님은. 근데도 연습을 정말 게을리하지도 않으시고 물론 다른 선배님도 다 그러시지만 주변 스태프들이 너무 힘들 정도로 그 완벽주의자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프로의식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너무 저는 연기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해서 너무 못하니까 네, 너무 오글거리죠. 네, 정말 손발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전 스태프들 다 한마디를 딱 꺼내면 다 웃어요. 그냥 웃는 게 그냥 대놓고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욕심은 났죠. 제 뮤직비디오 제 노래에 제가 직접 출연하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컸죠. 아 지금 아 진짜 해야 돼요? 감정이 안 잡혀. 사람들이 널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빨리 가야 하지 않을까? 싫어. 어디 간대? 바다? 바다 보러 갈까? 503명의 지원자 가운데 단 한 명의 슈퍼스타 K 최종
우승자 바로 서인국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후의 슈퍼스타 K 서인국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3년 평생 살면서 그렇게 제 인생에서 큰 역사는 없었거든요. 되게 뭐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막 환히 차가지고 너무 좋다 막 그것도 있고 막 뭔가 서러운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온갖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이렇게 막 와닿아가지고 그날 진짜 감정의 폭발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제 미래의 모습을 많이 상상하는 편이거든요. 노래를 들을 때나 연습을 할 때나 잠자기 전이나 항상 제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제가 아주 큰 T자 무대 있죠. 가수분들이 공연을 많이 하시는 T자 무대에서 혼자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 상상을 했어요. 관객들 앞에서. 정말 희열을 느껴지죠. 그때쯤이 오면은 정말 제 인생, 서인국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준비 끝났어. 그냥 그대로 와주기만 하면 돼. 예전처럼 내 몸. 일단 스티브 원더의 오브제이도 한번 들어봐. 본인 노래 지금. 아, 제 노래 중이에요? 브로큰이죠 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은 그래도 제가 작사한 곡이죠. 영러브. 왜냐면 제 경험이 들어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작곡가분도 그러실 거예요. 작사분들도 자기 경험이 들어가 있는 곡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영러브를 베스트 원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좋아하실 곡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에 이룰래. 네 볼을 스쳐가는 너의 머릿결도 네 머리가 없어주는 따뜻한 네 품도. 네, 안녕하세요. 서인국 팬 여러분들. 꾸준히 저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꾸준히 저를 응원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고 싶어요. 계속 기대하고 응원해주고 서인국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많이 노래하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네, 서인국을 만들어 갈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서인국을 만들어 가봐요. 사랑해요.
너의 이름 부르고 또 부를수록 아파 대답이 없었어 향기로운 술에 취해도 난 사람과 입을 맞춰도 고장난 심장엔 너만 차올라 또 하루를 버텨낼